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공부하시라 수고 많으십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늘 우리는 도전 속에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늘 새로운 환경 속에서 늘 적응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위의 사람이 변경되다 보니까, 바뀌다 보니까 저도 같이 휩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주택관리사 이제 입문하시게 됐는데요. 화이팅 하시고. 자, 오늘은 교재 106페이지, 대업무 관리에 대해서, 시작할 건데요. 먼저, 이거 한번 볼까요? 자, 24회 합격 현황이 어제 그저께 12월 1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죠. 평균 점수가 60.2. 주택관리 실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택관리 실무 평균 점수가 60점인데요.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참 고무적인 게 있어요. 정말 희소식이죠. 합격률이 70% 넘어요. 70%. 최종 합격자가 70%. 우리 2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23회가 응시생이 13,876명이었고요. 13,876명이 응시했고, 최종적으로 1,710명이 우리 선발 인원 예정에 따라서 1,700명이 예정 인원이었는데 동점 처리돼 가서 1,710명이 최종 합격자로 됐죠. 그래서 응시자 중에서 13,870명 중에서 2차에 합격된 사람이 전년도 추가 합격자 빼고 대략 저 그분들 거 포함하면 2,238명 되고요. 올해 2024년, 2024에, 2022년도에도 13,827명 응시해서 지난해 누락된 자 포함해서 2,087명이 응시를 해서 선발 예정 인원이 1,700명, 1,600명, 합격률 무려 70%입니다. 70%. 어느 시험보다도 합격률이 높은 게 70%죠. 대략적으로 보면 13,000명에서 이제 1,700명이 합격된다고 보시면 그렇겠지만, 우리는 2차라는 과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데, 그게 최종적 합격을 보면 결국은 70%입니다. 70%. 여러분들 그래서 1차 시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또한 우리 관리 실무가 시설 개론이라서 이 부분 우리 영역하고 관리 행정관리하고 시설관리 부분이 있는데, 행정관리는 지금 계속 공부를 통해서 하시는 거. 그중에 주택관계법규하고 또 일부가 혼합된 부분이 있고요. 또 그쪽에서 우리가 알았던 지식을 가지고 이쪽에 와서 또 같이 공부하는 경우가 있고, 많은 것들이 중복되죠. 또 1차 과목에서 시설 개론을 통해서 우리 시설관리 파트도 거의 많은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공부가 1차에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2차는 나중에 합격되게 되면 무려 합격률이 70%다. 70%. 10명 중에 7명이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1차에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거기에 집중하시되, 특히 이제 시설 개론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 주셔서, 우리 시설 관리 파트, 이제 다다음 주면 아마 시설 관리 파트 들어갈 텐데, 시설 파트랑 연관된 분이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 관계법규에서 연결된 부분 많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시다. 그래서 평균 점수가 60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참 까마득하지만 평균 점수 60점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70%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10명 중에 7명이 합격하고 그 점수가 60점이 넘는다. 이런 통계가 나왔다는 거는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는 반증도 되겠지만, 어쨌든 화이팅 하시고, 최근에 이제 어제 그저께 12월 1일자 합격 현황을 제가 간단히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70% 합격률입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그 예비 소장님이죠. 지금 취업 활동한 소장님께서 여소장님 이제 전화 와서, 취업 활동 지금 뭐 여러 군데 원서 넣고 있죠. 지금 뭐 공채도 있고 각 위탁회사별로도 이제 채용 공고 나와서 있어서, 우리 소장님들이 지금 열심히 또 현업에 지금 합격을 해서 현장으로 이제 배치 신고 받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합격 증서가 월요일부터 이제 발급이 되고 또 찾아가는 상황입니다. 각 시 도시사로부터 나가는데, 50만 기구, 저기 인구에서는 이제 시장 구청장, 시장이 하겠죠. 시장에서 이제 발급해 주는데,
지금 합격증서를 발급받고 현장으로 나가는 소장님들이 또 있습니다. 아, 그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아, 언제 공부했나 싶은데 벌써 현장으로 나가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또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운데 한적이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제가 좀 피곤해서 입술이 녹아났는데, 아, 피곤하지만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6페이지 대업무부터 오늘 진행할 건데요. 아, 대업무 여러분 이 시간에는 좀 간단하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간단히 여기가 거의 문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전에 이제 문제화됐던 것들이 있는데, 아, 여러분들 여기 간단하게 보시고 전반적인 이제 주택관리 업무에 대해서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우리 주택관리사 실무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현업에 갔을 때 어떤 사이트들이 있는지, 또 주무부서에서 어떤 운영하는지, 공동주택관리 법령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기관들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건데요. 거기에 대한 제가 자료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누구죠? 국토부 장관에 관련된 업무가 있어요. 국토부 장관의 업무. 그게 뭐냐면 주거실태 조사라는 건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업무 파악을 하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떤 것들을, 각 호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 뭐 하라라? 주거 실태 조사를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용을 보시면 주거 및 주거 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뭘 하라? 주거 실태 조사를 하라는 거죠. 주거 및 주거 환경에 관한 사항 당연한 거겠죠. 또한 가구 특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죠. 가구 특성에 대한 두 번째, 세 번째 주거 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복지 수요에 대해서. 지금 뭐, 아파트 관내에 보면 주민센터 많죠? 주민센터에 다 많은 복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 실태 파악에 대한 사항도, 주거 실태 조사에 포함시켜서 조사를 하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 대통령에서 정한 또 사항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사항은 한 9가지 정도 있는데요. 가볍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규모에 대해서, 점유 형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한번 확인해봐라. 주택의 구조라든가 설비 및 성능에 대해서도 확인해보고, 만족도, 그다음에 선호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한번 해보고, 또 가격이죠. 가장 중요한 임대료라든가 가격에 대해서도 한번 체킹을 한번 해봐라. 그다음에 어떻게 이주하고 있는지, 또 구입 계획에 대해서도 살펴봐라. 이런 이야기고요. 또 세대원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있고 소득이 어떻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정보가 있지만 어쨌든 현재는 주거 실태 조사에 포함된 내용이고요. 공공임대 주택 수요 및 선호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살펴봐라.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의 현황도 파악해서 정책 수립을 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밖에 주거 정책 수립을 위한 필요한 사항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한 9가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저 주거, 아까 보시면 최저 주거 미달 기준 가구 현황을 살펴본데,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게 과거에 지문으로 나와서 기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요. 지금은 거의 다 이론 문제라서 어떤 정책이 방향성이 우리 법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이론의 부분이라서 문제화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 보시면 최저 주거 기준에는 주거 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그다음에 구조, 설비, 성능, 환경 요소 등을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최저 주거 기준에서는 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저 기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된다라고 하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구 구성별로 최소 주거 면적이 최소한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죠. 확인해 봐라. 용도별 방의 개수도 어떤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지, 예,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고, 전용 부엌이라든가 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 기준을 살펴봐라. 그다음에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해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 기준을 다시 한번 포함해 봐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국토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된 가구가 밀집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뭐를? 임대주택을 먼저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정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문제화된다라고 하면 가로누키가 나올 수 있죠. 가로누키. 여러분들께서 가로를 쓰시오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됐을 때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뭐다? 임대주택을 건설하든가 정비사업을 통해서 조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지원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임대주택이라든가 정비사업을 통해서 우선 시행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유도 주거 기준입니다. 국토부 장관의 관련 업무 중에서 유도 주거 기준은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뭐를 한다?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 공고할 수 있답니다. 누가 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은, 그죠? 주체가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유도 주거 기준을 최저 기준으로 할수 있다라고 정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유도 주거 기준을 설정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뭐예요? 중앙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유도 주거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전에 중앙행정기관에 장하고 협의를 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두 가지를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야 된다 정도 유도 주거 기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국가 지방단체자가 주거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는 뭐라고요? 유도 주거 기준에 미달된 가구를 줄이기 위해 당연히 노력해야 된다. 그죠? 당연히. 당연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있고 조사를 하는 거죠. 그 조사 결과 어떤 부족한 부분이 나타났다고 하면 정책에 반영돼서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이라든가 정비 사업을 통해서 그거를 해소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유도 주거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협의장하고 협의하고 심의위원회하고 심의를 해야 된다 정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죠. 자,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또 있어요. 국토부 장관은 이제 공동주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에 뭐요?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죠. 그것이 뭐다?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다가 제공할 수가 있다. 그것이 뭐다?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이따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죠? 자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필요한 자료들을 관련 기관, 그게 어디예요? 아파트죠, 아파트 단체, 아파트겠죠? 아니면 지자체.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이나 단체는 특별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운영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제공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기관, 단체는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된다. 보통 시도지사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임대 관련해서 특별선 충당금을 관리를 합니다. 여기서 시도지사가 하는데 시도지사가 이제 특별선 충당금의 사용 현황, 적립 현황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안내를 해주는 사항이죠. 자, 이겁니다. 이거 지금 말한 뭐예요?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누가 하죠? 국토부 장관이 하죠. 국토부 장관이 K아파트. 우리 쉽게 현장에서 모든 소장님들이 이걸 이용합니다. K아파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어때요?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뭐래요? 국토부 장관이 K아파트 운영하지요.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 정보를 누가 운영한다? 실제 운영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하죠. 대구에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저하고 가끔씩 통화를 합니다. 이런 부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요. 또 회계 감사 결과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가 관리인이, 감사인이 외부 회계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여기다가 등록을 하죠. 여기다가.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이 사이트 통해서 로고를 통해서 해당 아파트 아이디 비번에서 들어가게 되면 해당 단지에 대해서 나오고요. 관리비 정보에 나오고요. 입찰을 할 때도 이 사이트를 통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유지관리 하자담보 책임도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 기록을 하고 남기게 되죠. 전자문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통마당이 있고. 그래서 이런 단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가장 한가 공정함에 있어서는 뭐냐면 관리비죠, 관리비. 그리고 타 단지하고 우리 아파트가 관리비가 어느 정도 차이 있는지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모든 우리 관어한 16,000, 17,000개 단지가 있죠. 의무 단지가. 대략 17,000개 단지의 모든 단지에 여기 와서 입력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관계 기관이라든가 모든 자료, 대학 연구 기관에도 이걸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연구 논문도 많이 지금 나오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합격을 영광을 받으시고 1차 반드시 합격하십시오. 그런 70%의 합격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누가 운영한다? 국토부 장관이. 누가 사이트를 이제 국토부 장관하고 실제 운영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위탁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캡처를 해왔고요. 지금 회계감사 보고서 다 마감했죠? 회계감사 보고서 9월 달까지 다 마감한 상태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우리 아파트 회계감사 보고서 쫙잘 나오죠. 감사인이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사이트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 수행할 때 지원 기구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라고 하죠. 여기네요. 1번이 여기죠, 여기. 자, 지원 기구. 지금 K아파트 일명 보시면 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에 대해서 하죠. 그다음에 관리규약 제정 개정의 지원 사업, 입주자 대표의 구성 운영 및 관련한 지원 사업을 대해서 어디서 지원기구가 따로 있어요.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 따로 있고 지원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네, 지원센터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이런 민원들을 하고요. 네 번째 보시면 장기성 계획의 수립, 조정 지원 또는 공사 용역의 타당성, 자문에 대한 기술 지원들도 지원기구에서 합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의 관리 상태 진단 및 지원도 하지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지금 지원센터에서 지원센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라고 각 도로 지 저기 지자체로 다 공문이 나간 상태고요. 이걸 받아보시고 각 해당 아파트 지금 공문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시면 이런 것들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굉장히 이제 업무하기가 좀 많이 편해졌죠. 왜? 이런 기구들을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여섯 번째,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나오죠. 그래서 소장님들도 많이 이용하는 상태고요. 일곱 번째, 공동주택의 조사, 검사 및 분쟁 조정에 대한 지원들도 해주죠.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 어떤 민원이 있습니다. 상담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 조사 연구도 지금 책자도 많이 나옵니다. 이쪽에서 책자도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도 상담이 가능한 상태로 지금 지원 기구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 투명함과 효율성을 위하여 대통령 정한 업무, 특히 이제 혼합주택 단지의 분쟁 조정 상담 지원을 지원 기구에서 합니다. 층간소음 방지에 대한 필요 조사도 상담 지원하는데 많이 이제 홍보물 같은 것도 많이 제작해서 아파트 단지에 배부해 주는 상태죠. 그다음에 안전관리 업무의 지원도 지원센터에서 할수 있게끔 법으로는 정해져 있고요. 자, 세 번째 지원기구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비가 있겠죠. 당연히 정비는 전부 일부를 입주자 대표의 관리 주체도 받으시는데 이런 일은 거의 없죠. 지원 안 해줍니다. 정부에서 해주죠. 아파트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근데 법상으로는 있습니다. 관리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해줄 일이 없죠. 예, 해줄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담보 책임 하자 등 관련 사무를 누가 한다? 심사 조정 관장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뭘 둔다? 국토부 산하에 나중에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저희가 공부를 하겠지만 국토부 장관이 운영을 둡니다. 하자 담보 책임 조정에 대해서. 그럼 보면 이거죠. 국토부 장관이 운영하면서 이걸 합니다. 하자 심사 분쟁 조정에는 대략 한 60명, 요미다 소기관이 또 있죠.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있고요. 하자 심사 신청을 받고 조정을 통하고 재정 신청을 받고 관리를 통해 이의 신청받고 이행 결과 등록도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데 거의 이용을 안 한다라고 보시면 좋죠. 근데도 이용하게 되면 상대방과 반드시 합의점이 있어서 심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제 주위에서는 이거 운영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저기 시공회사하고 다 협의를 보고 또 시공회사가 파산됐다든가 부도났다라고 하면 증권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소송을 여길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가죠. 소송을 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이쪽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법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라고 하죠. 무료죠, 다.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자, 시도지사는 뭐예요? 또 하나. 공동주택단지에 뭐를? 모범단지를 사례를 발굴하고요. 그 사례를 해당 아파트에 모든 단지에 전파하기 위해서 매년이에요. 매년 뭐를? 모범단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시도지사는 할수 있죠. 근데 그걸 누가 줘야 돼요? 시도지사 가면 누가 줘야 돼, 이거를? 아파트에서 줘야 되죠, 그죠? 아파트에서 모범단지를 하고, 시도지사는 이 모범단지를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에게 또 의뢰를 할수 있어서, 심사를 또 받을 수 있죠. 우수단지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시도지사는 매년 공동체 모범단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은, 그죠? 시도지사가 선정한 누구?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의 우수단지를 선정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우수단지를 선정하는 거고요. 시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고 그 중에서 우수단지를 국토부 장관에게 추천해서 거기서 다시 표창을 하죠. 선정되면. 그래서 해마다 한 번씩 대상 우수상이 나옵니다. 전국에. 최근에도 우리 주위에 모 소장님이 대상을 받으셔서 저도 현장 가봤는데 대단하셔요. 대단하셔요. 정말 그렇게 할좀 특히 공동체 활성화가 굉장히 잘돼 있죠. 주민들과 화합 부분, 도서관 운영 부분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정말 잘하고 계셔요. 그런 단지 한번 샘플로 저도 몇 군데서 가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현장 부임하시게 되면 그런 단지 한번 가셔서 많은 것들을 기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그에 대해서 강의 상담 지원들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도지사는 하나요? 시도지사 하죠. 근데 시군구청장은 여기 없죠. 그죠? 이게 시군구청장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도지사는 모범관리, 국토부 장관은 우수단지를 하는 거죠. 네. 자, 세 번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우수단지 선정에 대한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이죠. 금방 아까 24회 시험 봤습니다. 합격생, 올해 선발 예정이니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전 올해 1600명이었고요. 그전엔 1700명이었습니다. 그죠? 올해는 이제 내년이죠. 내년 25회는 얼마 될지 이제 나오겠죠. 자, 주택관리사 보가 되려는 자는 여러분들이죠. 누가 시행하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 지금 교부 받고 있죠. 뭐를? 합격 증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50만 대도시는, 그죠? 시장이 하겠죠. 예, 대도시는 시장이 하고요. 그 외에는 시도지사가 한다라고, 뭐를? 합격 증서를 발급받죠. 그리고 합격 증서를 통해서 주택관리사 소장 3년, 기타 5년의 경력을 통해서 주택관리사로서 자격증을 이제 발급받게 되는 게 우리의 자격 현황이죠.
자, 아까 얘기했던 지원센터입니다. 공동지원센터에서 아까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죠. 네. 자, 여기 한번, 자, 요거네요. 여기. 자, 입주자 대표의 구성 운영 교육. 입주자 대표의 구성 운영 교육. 시장이죠. 이제 시장이에요. 시장은, 군수, 구청장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을 교육하죠. 구성원이라 하면 누구라면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구,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에 몇 호? 선거구가 10선거구라 하면 10명의 대표들이 뽑히죠. 그게 구성원이죠. 그죠? 구성원. 거기에 3분의 1을 구성원으로 할수 있으니까 7명도 구성원이 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10명이지만 3분의 2도 구성원으로 포함되니까 7명도 구성원이 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상황이. 그분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죠. 어디서? 공동주택관리지원교육에서 위탁할 수 있죠. 거기서 교육받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뭐예요? 교육을 지금 뭐 비대면으로 다 많이 하죠. 비대면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은 지금 전에는 많이 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신청으로 입주자 대표 윤리교육은 기본 교육과 실무 교육이 있는데 기본 둘중 아무나 받으셨는데 기본적으로 4시간 매년 몇 시간? 우리 가로놓고 나왔죠? 몇 시간? 매년 4시간입니다. 그러면 임기가 2년이면 두 번은 받으셔야죠. 두 번. 그래서 이 교육을 어디서 지원센터에서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신청하시면 좋고 또 비용은 만 원이죠. 만 원은 입주자 대표 운영비에서 우리가 청구를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육을 통해서 지원센터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누가 입주자 대표 분들이 교육을 하고요. 또 이거 말고 컴퓨터를 잘 못한다. 이건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컴퓨터 못한다라고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열어놓고 입주자 대표님 와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오프라인 교육, 오프라인. 저희 관내에서는 이제 오프라인도 있어요. 오프라인도 한 소규모 단위로 교육을 하는데 20명 단위로 교육 가서 보고 교육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대표 해임 사유 중에 하나죠. 규약으로 정해져 있죠. 해임 사유 중인데 반드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장기수성 교육에 대한 운영도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에 위임을 했죠. 국토부 장관이. 자, 위임 권한이 있습니다. 장기수성 교육, 조정 교육. 시도지사가 장기수성 계획의 조정의 교육, 주택 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지요. 위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주택관리사 협회가 되겠죠. 이거죠. 장기수성 운영 시스템을 누가 주택관리사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회원이 돼야 기본적 회원이 돼야 이 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아파트에 있는 장기성 교육을 장기성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보통 현장에서는 교육을 하게 되면 4시간 실습 시간은 8시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누가 국토부를 통해서 시도지사가 주택관리사에게 하죠. 그래서 장기성 계획 충당금 적립이라든가 사용 계획 이력 등록등도 다 여기 다 모든 데이터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장 가시면 장기성 계획을 잘하면 소장님으로서의 이제 평가는 다 끝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 소장님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정말 공동주택관리법을 잘 따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어떤 평가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장기성 계획서를 잘 운영하고 있고 장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 소장님의 능력이 평가된다. 평가의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소장님들이 다 교육받고 있고 시스템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 업무 중에 또 하나, 방범 교육, 소방에 관한 교육, 시설물에 관한 세 가지가 있어요. 이세 가지는 방범, 소방, 시설물에 관한 교육은 누가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지요. 누가 한대? 방범 교육 같은 경우는 관할 서장에게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지원기구, 지원센터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지원센터에서 하는 데서 위탁을 하지요. 그래서 대부분 경찰서장이 운영하는 데서 하지요. 아니면 위탁해서 지원센터에서 와서도 합니다. 이건 오프라인으로 하죠,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오프라인 하는데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자, 두 번째. 소방. 소방 교육은 관할 소방, 서장, 지원기구에서 지정해 위탁합니다. 지원기구에서, 소방서장에서 오기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할 지방 소방 서장에 이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지원센터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죠. 요거 이제 시설물에 관한 교육에 대해서는 시설물은 누가 한다? 대한주택관리협회에서 하는데 요거죠. 시설물.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거를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보시면 수장님들의 시설물에 관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육 사이트가 나와 있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수장님들께서 교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 한번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배치 교육 있죠? 3년마다 해야 되는 3년마다 배치 오기 전에 3년마다 하는 보수 교육도 있고 3년마다 가야 되는 배치 교육.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따게 되면 바로 보호 교육도 받죠. 지금도 보호 교육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보호 교육. 지금 화면이 잘안 나오는데 보호 교육도 지금 현재 신규 소장님들 자격증 딴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보호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치 신고는 이제 내가 이제 주택관리사로도 가고 싶다라고 경력 있는 사람이 쉬었다가 가고 싶다 했을 때 배치 교육도 하고 보수 교육 두 가지를 다할수 있는 게 대한주택관리협회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사이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들어가시면 다 이제 관리 다 해줍니다. 내가 언제 받아야 되면 이제 문서 봐서 언제 받으셔야 됩니다. 안내 다 해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부 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단체에게 지정을 해서 위탁한다. 소규모예요. 의무단지 말고 비의무단지, 또 다음에 30세대 이런 소규모 단지들 있죠.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누가 한다? 안전관리원, 안전관리,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주택관리단체에서 지정 위탁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배치 신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배치 신고. 관리사무소의 배치 내용, 직인. 15일 안에 해야 되죠?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하는 내용을 직인 신고를 주택관리단체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관리사에서는, 단체에서는 반기별로, 분기예요, 반기예요. 분기별로죠, 분기별로. 매 분기별로 결과에 대해서 안내를 해줘야 돼, 이거죠. 주택관리협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관리사무 배치 신고에 대해서 보조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데 이 데이터가 나와서 매 분기별로 관계 기관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요. 우리 소장님들은 이 배치 신고를 통해서 자격 현황, 교육 이수 현황, 그다음 근로계약서라든가 위수탁 계약서, 그다음 보증 증권에 대해서 서류로 넣으셔가지고 확인을 받으셔야죠. 배치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안내해 드릴 거.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